꽃무릇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아, 이렇게 폈는데 꽃송이 한 송이가 떨어져서 너무 아까워. 그런데 지금 떨어진 애는 여기서 피네. 되겠어. 여기서 열리고 있어요. 표정 짓지 마. 여기 두 송이가 더 필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오는 애들도 몇 개 있는데 아 다른 애들도 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직. 당신이 웃으면 난 행복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 예쁩니다. 아주 화려하고 당신이 웃으면 할 수 있어. 당신 웃어봐. 당신은 웃어야 예뻐. 안녕하세요. 지은사수의 장원 정연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이가 말발돌이에요. 이 아이가 말발돌인데 이 아이가 땅에다 심었더니 아유 자라는 거 보니까 미니인가 봐요. 미니 말발돌이. 그래갖고 지금 옆에 키 큰 아이들한테 전부 가려져서 안 되겠어서 분에다가 옮겼습니다. 이건 미니이기 때문에 분에다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풍로초 심었던 데인데 여기 숨겨졌던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내고 이 아이를 여기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흡지. 사실은 지금 이제 분갈이 시기가 이제 되긴 됐다. 이렇게 이 아이를 떼어서 따로 심겠는데 그냥 심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할 수 있어. 당신 웃어봐. 당신은 웃어야 예뻐. 조금만 털어내고 당신은 웃어야 예뻐. 당신은 웃는 게 장애 뭐. 안녕하세요. 잘 오세요. 농사 짓는 거랑 똑같죠 뭐. 그냥 망가지면 됐으면 새로 해야 되고. 흙을 세워주고요. 얘를 조금 그냥. 이건 말발돌이도 원래 이렇게 바위에서 굉장히 적은 데서 자라는 아이예요. 바위 틈새 이런 데서. 그래서 뿌리가 올라와도 된답니다. 웃어봐. 당신은 굉장히 다 없어졌어. 다 어디로 간가. 지금 그 바위 틈에 비하면 여기는 지금 흙이 많아요. 당신은 웃어봐요. 이른 봄에 하얗게 꽃이 피는데 꽃 피기 전에 그 봉우리가요 꼭 진주 알이 방울방울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요.
다시는 웃어야 예뻐. 이렇게 분해다 옮기는 건 아주 간단하죠. 있던 아이 자, 이렇게 어제 비를 맞기는 맞았는데 아주 살짝만 이제 화분을 씻으려고. 자, 예쁘게 잘 자라주겠죠? 네, 진주방울 방울방울 달고 만납시다요. 자,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가을에 시원한 바람 맞고 잘 견디고 겨울에 월동을 잘해서 내년 봄에 꽃 피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당신은 웃는 게 참 예뻐. n 애들 어떻게 합니까? 어머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거기 들어가면. 고추하우스 들어가면 안 돼, 일로 와. 혼나. 야, 고추하우스 들어가면 안 돼! 송이야, 빨리 돌아. 빨리 와, 아줌마한테 혼나.